우리는 이곳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그 채널 A에 그 이영동 PD의 먹거리 스파이 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촬영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촬영 많이 하고. 아, 괜찮으세요? 네. 너무나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준 정철호 씨입니다. 3년째 이곳에서 젤라또를 만들고 있는 주인.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젤라또는 정철호 씨가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과일을 껍질까지 넣은 젤라또부터 녹차의 색이 그대로 담긴 젤라또까지 이곳의 젤라또는 재료 본연의 향과 색에 충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방 한켠에서 분주한 정철호 씨. 아이스크림 집에 쌀이 등장했습니다. 질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한 번 삶고 당을 침투시키기 위해 두 번 삶는 과정. 부드러운 쌀 젤라또에서 쌀알이 고스란히 씹힐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인 신선한 우유. 쌀 젤라또를 만드는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유랑 쌀가루. 쌀 젤라또가 이곳의 효자 메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걸까요?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한 2년 반 지금 계속 조금씩 바뀌었어요. 지금 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좋은 쌀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다른 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쌀 쓸 때마다 조금씩 레시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인기 메뉴가 됐지만 아직도 매번 쌀을 바꿔가며 더 나은 맛을 찾고 있다는 철호 씨. 자신이 직접 개발한 우유 베이스에 쌀 크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루 숙성을 시킨 쌀크림 베이스에 두 번 삶아놨던 쌀을 넣고 젤라또 기계에 넣으면 검증단이 모두 맛있다고 칭찬하던 쌀 젤라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는 쌀알이 군데군데 박힌 하얀 빛의 젤라또. 주인의 노력과 정성을 쇼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져온 건 뭐예요? 아, 레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공 재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 과일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맛을 내는데 레몬을 넣고 있습니다. 넣는 법이나 이런 것도. 이곳은 맛과 향을 모두 재료 본연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 향유를 안 쓰기 때문에 껍질로 향을 대신합니다. 향이 나는 모든 것은 다 젤라또로 만들고 있다는 주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젤라또를 만들기 위해 신선한 재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놓은 것만 지금 엄청 많아요. 들에서 나는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알코올에 담가서 향만 뽑아서 또 이렇게 첨가해서 또 향을 젤라또를 만들 수 있는 거. 또 다른 재료를 꺼내는 철호 씨. 제 목표가 100% 자연적으로 만드는 바로 피스타치오 젤라또를 만드는 겁니다. 물을 오븐에 넣어서 피스타치오를 오븐에 넣는 주인. 우선 그 피스타치오가 그 그냥 생으로 먹으면 비린 맛이 강하거든요. 5분간 구워진 피스타치오를 하루 숙성시킨 우유 베이스에 섞어 갈아내자 짙은 황토빛의 피스타치오 젤라또 베이스가 탄생합니다. 제가 봤던 예. 예. 많이 틀려요. 이게 색깔이 색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피스타치오 맛이나 색깔 때문에 먹어보고는 일반 베이스가 더 맛이 진하고 고소하니까 먹어보신 분들은 이걸 선호하게 돼요. 철호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페이스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스타치오 젤라또의 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알던 그 피스타치오 초록색이에요? 예, 초록색 그대로.
근데 지금 피초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 그대로. 지금 이게 안 써가지고 왔던 지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물하고 지금 이렇게 식용, 그 식물성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땐 페이스트를 썼었지만 자연 재료를 쓰는 길을 택한 철호 씨.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황토빛의 피스타치오 젤라또. 쉽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한 결과 대신 손님들에게 진짜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만든 젤라또 메뉴는 320개. 하지만 아직도 젤라또 개발에 배가 고픈 철호 씨. 그가 이렇게 젤라또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젤라또는 어릴 적 제가 꿈이 딸기 맛 쭈쭈바 같은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쭈쭈바라는 그 말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릴 적 꿈이었어. 근데 그게 잠깐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예,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젤라또.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한 후 요리사 생활을 하다 젤라또를 배우기 위해 30살 이르지 않는 나이에 택한 이탈리아 유학.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자연적인 젤라또를 만들겠다는 고집스러운 젤라또 외길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3년이 젤라또 만드는 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옷도 안 사입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옷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입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하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지나면은 몸이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푹 쉬죠. 하루나 이틀. 잠은 자기 마음대로. 그럼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하고. 하지만 젤라또에 대한 그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찾는 손님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매출이 뭐 19,000. 2012년도에는 거의 100대 200대였어요. 예. 그럼 작년에 굉장히 힘차실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라서 그 저축한 돈이 다 쓰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작년부터. 월세까지 내지 못할 땐 가게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잠깐 해봤고 그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레스토랑 이렇게 그냥 설거지나 뭐 이렇게 보조 역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렇죠. 드디어 손님이 온 걸까요? 예? 예? 아, 안녕.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누나요. 오늘 장보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장보기로 했거든요. 과일 사려고. 5월장 오늘 끝났나? 한 동네에 사는 친누나는 철호 씨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말동무가 돼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한창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남매는 이렇게 장을 보러 가게를 났습니다. 가게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전통시장. 살구 빛깔 좋은 살구가 철호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구. 살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이게 마늘이에요? 아. 맛을 한번 볼래? 맛. 맛 하나 봐도 됩니까? 아, 됩니다. 네네. 맛있다. 맛있어. 살구는 우선 향을 보고 이 고유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향수 같은 장미 향이 있어요. 그걸 냄새 맡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맛 안 봐도. 신선한 살구 철호 씨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뭐 하나 먹을까? 어. 남매의 발길을 잡은 것은 떡볶이. 오뎅도 있고. 철호 씨의 때늦은 오늘 첫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녁 6시 다 되는 시간이 됐는데. 아,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 나온 김에 그냥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젤라또를 만드느라 정작 자신의 허기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철호 씨. 손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스스로에겐 무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게로 돌아오자 천도복숭아를 써는 주인. 역시나 껍질째로 썰어집니다. 제철 과일로 젤라또를 만들면 향과 맛이 넉넉히 담겨 좋은 젤라또를 만들 수 있다는 철호 씨. 당도를 측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과일 젤라또는 당도가 보통 29브릭스에서 31브릭스 사이에요. 이 사이에 당도면은 젤라또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과일의 풍미도 더 살고. 천도 복숭아의 껍질이 그대로 보이는 젤라또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먹으면 맛있겠어요? 다 먹을 거야? 다 먹으면. 그 사이 귀여운 아기 손님이 엄마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쇼케이스 앞을 떠날 줄 모르는 어린 손님. 어떤 젤라또를 먹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거 좋아해? 아, 이거 아리바시. 아리바시. 입소 됐을 때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일반 아이스크림 먹으면 다시 통화하는 거 아닌데 여기 거는 거부 반응이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여기 더 먹고 있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뭐 일반 슈퍼에서 파시는 거 드신 거예요? 슈퍼에서 파는 것도 먹고 3-1-2 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안 돼도 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네, 보세요. 네.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35이 된 지금도 그에게 있어 젤라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전해주는 꿈 그 자체입니다. 나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제일 행복하죠. 지금은 젤라또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